라이언 투자자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방송입니다. 오마이 주식의 김호정입니다. 공감 토크 오마이 주식은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누구나 참여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참여 방법은요. 페이스북 검색창에 한국경제TV 오마이 주식을 입력하시면 상담방에 직접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업종 관련, 종목 관련 질문들을 직접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 저희가 실시간으로 상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요. 투자의 정석이시죠. 한옥석 와우네 파트너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요즘 시장을 보면 참 부진한 시장입니다. 그렇죠. 오늘도 코스닥 지수가 낙폭을 키우면서 마감을 했고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보다 계속해서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은 뭐 지수가 뒤로 갈수록 지금 떨어져 버리는 이런 양상을 보고 네. 있다 보니까 뭔가 장중에 올라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오를 때 뭔가 기대감을 갖고서 들어갔던 사람들은 뒤가 쳐져버리니까 또 손실을 갖다 봐야 되는 입장이고 이런 현상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이제 부담이 또 따를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 코스닥 지수를 보면은 지금 현재 이 과정 자체가 정상적인 조정 과정이다 하는 사실을 갖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가가 조정에 들어간다면 엘리어트는 이런 말을 했죠. 그죠? 처음에 이제 고점 찍고 한번 하락했다가 바운딩 했다가 다시 조정을 받는다. 그 처음 하락이 A파고 그다음 B파 반등하고 다시 C파동이 들어오는 네. 것인데 지금의 과정 자체가 바로 C파동의 조정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C파동 조정 과정이 바로 마지막 조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조정 과정이 언제쯤 끝날 것인가? 여기에 이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춘다면은 아마 이제 다음 주, 다음 주는 그 연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지나면서 일단 마무리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이제 또 좋아진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어떤 것이 조정 과정을 또 마치고 나면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주가 하락의 어떤 주범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범이라기에는 그렇지만은 주역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그 존재들이 누구냐면은 지금 현재 대주주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큰 자금들이죠. 네.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양도 차익 과세를 갖다가 20%를 매기다 보니까 이걸 피하려고 주식을 또 파는 거죠. 그 주식을 또 팔다 보니까 이제 이 자금들이 일구에 몰리다 보니까 주가의 충격 정도가 크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3일 동안, 오늘을 빼고 3일 동안을 보면은 기관과 외국들은 계속 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인들은 많이 팔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 지수가 떨어졌어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 원래는 외국과 기관 매지들이 사면은 사고 개인들이 팔면은 오히려 올라가는 것이 맞는 것인데 빠진다는 거죠. 바로 이것은 그만큼 개인들이 힘이 강한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 힘이 강하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소위 말하는 큰 손들의 자금이다. 대주에 해당되는 큰 자금들. 이들이 팔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자금들의 매도가 일단락이 돼야 된다. 일단락되면 언제가 돼야 되느냐. 바로 26일까지가 돼야만이 3일 결제니까 28일 폐장일이니까 될 겁니다. 26일까지가 매도가 일단락되는 거죠. 그 이후로 지나면은 일단 수급이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우리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로 지나야 이제 회복세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연말 며칠 안 남았지만 연말 그다음에 내년 이렇게 가면서 이제 전환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금들이 안 팔면은 이제 시장은 회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그 흐름을 보면 역시 그 제약 바이오주가 장중에 좀 올라왔습니다. 뭐 텔콘도 좀 올라오다가 타격이 좀 둔화됐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올라오다가 다시 타격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만큼 일단은 올라올 때를 이용해서 팔고 쉬려는 의지도 상당히 강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장중에 일단 수소차 관련주도 좀 올라오다가 타격이 처지고 이런 모습에서 비트코인 관련주도 올라가다가 처져버리고 마지막에 남아있는 것은 바로 장투주밖에 남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철강주가 좀 올라오다가 지금 주춤해 있는 상태인데 다른 어떤 엊그저께 올랐던 반도체들은 또 다시 타격이 처져버리고 그래서 지금은 시장에서 제대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없는 이런 상태를 보이고 있고 또 아침에 조금 올랐다가 뒤에가 처져버리니까 전부 하나같이 음봉을 때리거나 마이너스 들어가거나 이런 양상을 띠다 보니까 사실상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이죠. 이럴 때는 우리가 투자를 갖다 하기보다는 조금 더 타이밍을 늦춰가지고 좋은 타이밍을 갖다가 맞이하기 위해서 현금을 준비하고 대기하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이 수급이 안 좋은 상태가 내년 초에 가서 개선이 된다면은 바로 그때는 우리가 매수의 재료의 찬스로 우리가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너무 급하게 움직일 필요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연말을 맞아 산타 랠리를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뚜렷한 상승 모멘텀이 없는
특징이 딱히 없는 시장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26일까지 기다리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럼 그렇습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2017년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할까요? 네, 일단 이런 상태에서는 네. 이제 우리가 무리하게 일단 대응하기보다는 잠시 좀 타임을 늦췄다가 26일이 이제 배장일이 28일이니까 네. 26일까지 이제 대주들 물량이 나오고 나면은 그때가 이제 기회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때는 주가가 좀 떨어져 있을 것이고 그때 우리가 많이 낙폭이 심화됐던 것을 중심으로 저희가 사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 특히 코스닥 시장이 이제 좀 올라갈 수 있는 상태라면은 그때부터 올라갈 수 있는 상태라면은 역시 셀트리온을 비롯한 셀트리온 그룹 관련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포커스를 맞춘다든지 또는 그 조정판을 마무리하는 거니까 또는 다른 여타 주목군에서 일단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년에 일단 정부의 정책 방향이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어차피 코스닥 시장 활성화 대책 중에서 연기금이 2%밖에 안 샀는데 10%를 높이면 약 한 10조 정도의 매수 여력이 생깁니다. 연기금이. 그럼 연기금을 따라서 투자하는 또 기관 투자를 매수하게 되면 한 1, 2조 정도의 어떤 매수 여력이 생기는 거죠. 이런 어떤 기대감이 있다면 코스닥 시장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 올라갈 겁니다. 그런 것을 갖다가 내년 연초에 일단 우리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시장을 겁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고통을 잘 극복하고 현금이 있다면 성급하게 투입하지 말고 타이밍을 좀 늦춰가지고 연말 내지 연초에 가서 매수를 갖다 고려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당분간은 관망하면서 지켜보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방금 전에 마감된 중국 증시 상황 먼저 확인해 보시죠. 오늘 상해 종합지수는 0.27% 하락하면서 3,287선에서 장을 마쳤고요. 선전 증시도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역시나 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0.65% 밀리면서 11,003원의 클로징 벨을 울렸습니다. 오늘도 파트너님과 함께 공감 토크 이어가 봐야 할 텐데요. 어떤 주제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볼지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공감 토크 오마이 주식 오늘의 주제입니다. 기간 매수 종목이 돌파구인가라는 주제인데요. 이 미국 뉴욕 증시는 사상 최고가 경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는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요즘에는요 기간이 코스피 주요 수급 세력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는 기간의 매수세가 몰리는 종목을 주의 깊게 봐야 할까요? 네 그렇다고 저는 보고 네.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연말은 며칠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내년에 들어가면은 코스닥 시장 활성화 대책이 나오게 되고, 거기서는 연기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 연기금이 일단 매매하는 종목들은 다른 여타 기관 투자가들도 그 매수 타겟으로 일단 삼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일단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년 장세는 어쩌면 연초부터 시작해가지고 상반기에 상세로 간다면은 기관화 장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봤을 때, 연말에 일단 윈도 드레싱에 의해서 일단 기관 투자를 매수를 갖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단 그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들의 매수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일단 기관들이 계속 사왔던 상태였고요. 이런 이제 모습이었고, 거래소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에서도 오늘은 조금 팔았지만은 그 이전 3일 동안은 계속 샀습니다. 네. 그 이런 것들이 이제 윈도 드레싱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고, 이런 것들은 아마 내년 올해를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내년에 일단 기관화 장세를 갖다가 거치면서 매수할 타겟을 갖다가 선정해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이 기관들이 사는 대상들을 보면 좀 배당과 관련한 종목들이 있고 또 재무적 가치가 뛰어나고 역시 그 다음에 또 실적도 괜찮은 종목들 중심으로 사는 것을 갖다가 쭉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내년 기관화 장세에서 이 코스닥 그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150에 해당되는 것도 있죠. 코스닥 150 지수에 해당되는 것들 네. 이런 것들이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지수를 갖다가 만들려고 하는데 올해는 일단 넘어가는 거고 내년 연초에 아마 2월 달쯤에 아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때 이제 이 코스닥 150에서 일단 종목들을 한 30여% 차출할 겁니다. 그걸 가지고 지수화 시킬 것이다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봤을 때 역시 이 지금 코스닥 150에 해당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들 종목들을 갖다 편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기관화 장세 속에서 기관들이 매수하는 대상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대상이 바로 코스닥 150종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사는 건 아니지만은 그중에서 선택을 할 것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우리가 본다면은 그 관련된 종목들을 갖다 주목하는 게 좋겠는데 연말에 사는 종목들이 바로 내년에도 일단 이어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이 기관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타겟 그 대상 갖다가 우리가 노려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이 기간의 매수세가 몰리는 종목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네.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기관 투자들이 네. 지금 매수하는 걸 뭐 그래서 코스닥 가리지 않고 우리가 한번 본다면은 네. 최근에 일단 보면은 이 SPC 3립을 갖다가 매수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최근에 악재가 노출돼가 주가가 많이 빠진 거죠.
왜 빠졌냐면은 제빵사들의 어떤 것이 인수인계 문제, 이 문제가 일단 이것이 악재로 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악재는 이미 반영된 것이고 만약에 문제가 됐다 하더라도 이래서는 털어버리면 되는 거니까 일단은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내년에 일단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데 내년 실적이 상당히 좋을 것이다 이런 이제 기대감이 있습니다.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믿고서 일단 기관 투자를 자꾸 이제 바닥권에 사모으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앞으로 일단 꾸준하게 상승세를 갖다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셀트론 헬스케어. 이거는 셀트론 2월에 일단 거래소로 가버리면은 셀트론 헬스케어가 그 딜을 갖다가 일단은 이어받을 것으로 보이고 바톤 터치할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에서 일단 1등주로 대장주로서 노릇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됩니다. 또 셀트론은 역시 그만큼 또 실적이 좋아지고 그 유통금을 갖다 셀트론 헬스케어가 맡고 있기 때문에 셀트론이 좋아지면서 셀트론 헬스케어도 좋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특히 셀트론이 지금 이제 시지파동을 갖다 거치고 있는데 시지파동이 끝나면은 이제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고 그때 회복세로 돌아설 때 아마 셀트론 헬스케어가 더 빠르게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기관들도 일단 매수를 갖다 해두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코롱 인더스트리 같은 것도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아마 이 매수하는 이유가 내년에 이제 CES가 1월 달에 있죠. 1월 9일 날 있죠. 또 2월 26일 날에 여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은 바로 월드 모바일 컨그레스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단 우리가 폴더블 폰에 대해서 집중이 아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드는데 조명을 받지 않을까. 이거는 이제 폴더블 폰은 폰이라면은 혁신이거든요.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이 화면을 접었다가 펴면은 화면이 대화면으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력이 이제 문제였지만은 이제는 상당히 좋은 그런 이제 혁신을 갖다 가지면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죠. 그죠? 이것이 바로 혁신이죠. 그래서 코롱 인더스트리 같은 것은 그래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을 때 이제 관심을 둬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국과 관련해서 지금 오늘 중국이 안 좋게 일단 지난번에 이제 한국으로 일단 오는 유혹권을 갖다가 뭐 폐쇄해버렸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오늘. 근데 이것도 이제 폐쇄를 한 거지만은 결국은 나중에 이거 중국이 1월달, 2월달에 아마 FTA 후속 협상을 갖다 하기 위해서 아마 유리한 것을 갖다가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때 이후로 가면서 아마 해제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됐을 때 호텔 신라 같은 이런 것도 한번 면세점 가는 주로서 한번 주목해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목들에 관심을 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공감 토크에서는 기관의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종목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그 종목 가운데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SPC 삼리, 코오롱 인더 그리고 호텔 신라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는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들을 실시간으로 상담해 드릴 차례인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은요. 네. 요즘 시장 너무 힘듭니다.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리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연초까지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라는 네. 질문이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정리하는 것은 늦었다 이렇게 네.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은 좀 참고 넘어가야 될 그런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26일까지는 일단 이 대주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주가가 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 이후로 들어가면은 오히려 좋아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좀 참고 넘어가다 보면은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상태에서 갖고 있다는 물려있는 상태이고 어차피 내년으로 갖고 넘어가야 될 입장인데 내년 초에 가서 다시 또 이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대책이 나오면서 기관화 장세가 또 펼치기 시작하면은 기관들의 매입이 이루어지면서 주가가 올라갈 것으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이 우량한 종목이고 나쁘지 않다면은 굳이 지금 이제 저가에 팔 필요 없이 갖고 넘어가는 것이 저는 좋다고 보고 있고 또 배당을 팔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배당을 받아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통상적으로 연말이 안 좋으면 연초가 좋아진다는 것을 우리가 또 잘 한번 참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정리할 필요는 없고 또 특히 26일 이후에 네. 흐름을 지켜봐라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페이스북 채팅방에 두 가지 종목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연관성이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카카오와 네이버에 대한 질문이 올라왔는데 네. 먼저 카카오는 매수가가 15만 원대였고요. 계속 하락하고 있는 기미가 보입니다. 홀딩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카카오 같은 네. 이런 종목은 지금 상태에서 보면은 그동안 이제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네. 뭐 이걸 가지고 뭐 100%를 갖다 수익을 냈다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그런 상태인데요. 사실상 뭐 이 종목은 많이 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조정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앞으로의 어떤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뭐 두말할 필요도 없이 좋은 그런 여건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재차 상승하려면은 그만큼 에너지를 갖다가 비축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고요. 이전에 고점에서 물렸던 물량들이 좀 털려 나와야만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고 보니까 거의 지금 이제 조정폭은 거의 다 마무리돼가는 것 같습니다. 다만
바닥을 확인하는 그 과정 절차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주가는 지금 이제 충분히 빠졌기 때문에 조정을 마무리할 때가 됐고, 다만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내년 한 1월 중순쯤에 가야 이후로 일단 좀 회복세로 좀 타지 않을까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상승세로 가고 있는 중이죠, 그죠? 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홀딩해 나가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네이버 장기적으로 보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는데 장기적으로 보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이 네이버 같은 경우는 네. 사실 가치상으로 봤을 때는 100한 1, 20만원의 가치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지금은 주가가 이제 내려섰고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에 있고, 그렇게 우리가 본다면 좀 장기적으로 보는 것은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이제 국회에서 그 국정감사 때 좀 안 좋게 인식이 돼가지고 좀 부담을 느꼈던 것도 있지만은 순수한 가치상으로 본다면 긍정적이고, 우리가 자율주행차 부분에서는 선두업체 중에 하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레벨4까지 가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앞으로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영어 성장성을 또 고려한다면 지금은 팔 필요가 없이 멀리 가져가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전에 고점이면 다 끊어주고 다시 조정받을 때 사고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 들기도 합니다. 네, 카카오와 네이버 두 종목 모두 이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그렇죠.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티슈진입니다. 티슈진 오늘 이슈가 있었죠. 인보사의 일본 수출 계약을 취소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네. 티슈진과 코오롱 생명과학 뭐 여러 가지 코오롱 관련주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티슈진 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티슈는 네. 이제 뭐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일본에서 그런 이제 조치가 들어왔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제 코오롱에서 일단 적극적으로 해명하면서 일단은 좀 진정이 된 네.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한번 떨어져 버리면은 반등 나올 수가 있죠. 그리고 반등 나고 나서 또 조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올라갈 수는 없다는 점을 우리가 참고로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주셨겠고요. 일단 문제가 됐다면은 코오롱 입장에서는 사실상 해명을 할 수만 하죠. 그럼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좀 냉정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이 인보사에 대해서 식약처에서 일단 판단하기로 연구월 재사용 효과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고통을 갖다가 이제 줄여준다는 그런 의미에서 일단 인정을 해준 것이지 실제로 효과는 이제 관절염 치료 효과는 이제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신뢰감이 좀 가지 않는 부분은 있다는 말씀을 주겠고요. 그래서 미국 FDA의 이제 앞으로 결과가 이제 중요하겠죠. 그 결과 좋게 나온다면은 뭐 두말할 필요 없이 우리가 그때라도 사야 되는 거지만은 그렇지 않다면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그 전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많이 떨어졌다면은 반등할 때 일단은 매도 기회를 갖다 갖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떨어졌다고 해서 함부로 따라서 할 입장도 아니고 일단은 반등이 올 때는 한번 좀 매도 기회를 갖다가 갖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가장 바람직한 전략이 아닌가 하는 생각 듭니다. 네, 다음 종목은 롯데지주입니다. 최근 다소 부진한 흐름을 보이다가 오늘 반등에 나서주기는 했습니다만 상승폭이 그다지 크지는 않았습니다. 네. 앞으로의 전망이 어떨까요? 특히 내년 후, 내년부터, 연초부터 전망이 어떨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입니다. 지금 롯데그룹들이 네. 지금 이제 화학 부분을 제외하고는 지금 이제 상황이 별로 좋지를 않은 그런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본다면 지금은 롯데지주도 그만큼 또 좋을 리도 없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인데 뭐 스튜어드십 코드와 관련해 가지고 뭐 긍정적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기대감도 있지만은 사실상 중국과의 관계가 지금 이제 지금 교착 상태에 있는 상태라면은 지금 상태에서 좋을 리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은 이제 기술적인 어떤 대응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저점을 찍고 약간 들어올렸다가 좀 쉬고 있는 모습인데 좀 더 올라올 수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6만 4천 원대 그 선에 들어오면 한번 끊어주고 다른 쪽으로 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이런 말씀 드리시겠고요. 이것이 뭐 특별하게 가격 올라갈 수 있는 만한 그런 모멘텀은 지금 이제 갖고 있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6만 4천 원 떠면 한번 정리를 하고 다른 종목에서 섣부를 거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 듭니다. 네, 6만 4천 원까지 올라오면 한번 정리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계속되는 종목 상담은요,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보다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고요. 또 내일장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 텐데 내일장 투자 전략은 어떤 게 필요할까요? 네, 일단은 지금은 이제 좀 관망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손실이 큰 종목들 갖다 따라 팔아버리면 또 저점에서 팔아버려가지고 또 나중에 올라버리면 또 그것도 기분 상할 일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사고자 한다면은 지금은 또 위험성을 많이 내포하고 있고 극히 제한된 어떤 재료 관련주로 중심에서 반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따라 산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종목들 갖다 추겸해서 하는 것은 지금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변동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올라갈 때 따라잡으면 금방 그냥 타격이 떨어져서 캔들상 고가선을 길게 달거나 음봉을 때리기 때문에 손실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죠. 때문에 이럴 때는 차라리 변동성이 심한 종목이라면은 빠질 때를 사서 오를 때 파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 단타에 자신감이 있다면. 그런 전략 이외에는 우리가 전략이 필요치 않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가지고 계신 종목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좀 참고 인내하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쁘지 않다면은. 자, 그렇게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관 투자가들이 매수하는 대상을 잘 눈여겨보고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사지는 말고. 그러다가 이제 연말 또는 연초에 들어가서 계속 기관들이 산다면은 우리도 같이 한번 매입을 갖다 검토하는 것은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중국 관련주는 오늘도 일단 시 뭐 유후크들의 그 한국 그 방문을 갖다가 배제하는 이런 조치를 취했는데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한국 길들이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데 이런 점부터는 중국이 구체적으로 일단 시 규제 완화 액션이 취해질 때 그때 공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손을 대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 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것은 제약 바이오주가 일단 이시 한 번씩 뭐 반짝반짝하는 모습인데 이런 것도 전부 단발성입니다. 반등이 오면 파는 데 신경을 써야 되고 일단은 사는 것은 좀 단타임을 늦춰서 일단 기회를 갖다 엿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들고요. 그런 전략으로 우리가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 특별하게 지금 살 만한 대상이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가라앉는 모습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관련주를 어떻게 살펴보면 어떠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다 가끔 계신데요. 차라리 비트코인 이 관련주를 하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 비트코인 시장에 가서 투자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만큼 이 좀 더 그런 것을 수익을 갖다가 목적으로 한다면은 비트코인 시장은 훨씬 더 레버리지가 100배나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위험이 그만큼 높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상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나가다가 26일 이후에 가서 차근차근 기관 매수 중심으로 대상 중심으로 매매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은 적극적인 투자보다는 관망하면서 지켜보는 게 좋겠다라는 내일장 투자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내일 이 시간에는요, 김권진 팀장님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방송은 여기서 끝나지만요,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4시 30분까지 여러분들의 고민들 함께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